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1차 전기기사, 산업기사 필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자, 실기 설명을 듣는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은 1차 필기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일단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근데 그 1차 필기를 합격했는데 1차 필기를 합격했을 때그 기쁨은 잠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되는 게 2차 실기 공부거든요. 자, 2차 실기는요. 1차 필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주관식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설명형 형태이기 때문에 1차 객관식 문제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죠. 그래서 2차 실기를 공부하실 때, 충분히, 아주 효율적인 어떤 학습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2020년 올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합격 설명회를 갖다가 제가 예비 강의를 해서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간략하게. 자, 첫 번째 실기 과목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검정 방법. 그러면 우리가 2차 실기는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 출제 범위가 똑같아요. 그 문제 출제 범위는 우선 단답. 근데 이 과목이 정식 단답이란 요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 단답 내용에 전력 설비,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 요네 개의 요 분야를 한데 묶어서 제가 그냥 단답이라고 과목을 명칭 칭한 거예요. 그래서 단답의 내용에는 전력 설비,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단답을 갖다 공부하고 나면 두 번째가 여러분들 수변전 설비. 수변전 설비 내용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본 수업할 때 이제 내용을 설명할 거고. 그래서 수변전 설비가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시퀀스 및 PLC 제어를 갖다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답을 갖다가 크게, 자, 2차 실기 공부할 내용을 갖다 크게 요약하면 첫 번째가 단답 과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변전 설비, 세 번째가 시퀀스 제어를 갖다 공부하셔야죠. 그죠? 각각 담당하는 선생님이 다 틀려요. 자, 이래서 이런 공부 내용을, 그죠? 공부하고 나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을 갖다가 이제 시행하는가. 그두 번째, 전기기사, 산업기사 검정 방법은요. 1차 필기하고는 틀려요. 1차 필기에서는 각 과목별 다섯 과목에서, 그죠? 한 과목당 20문제씩에서 총 100문제를 출제해서 평균 60을 맞아야죠. 근데 2차 실기는 그렇게 과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나눠진 게 아니고요.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단답, 그 다음에 수변 설비, 그 다음에 시퀀스 제어를 그냥 한 번에 시험을 봐요. 과목 구분 없이. 그래서 전기기사 검정 방법은 전100% 주관식 문제 출제한다. 객관식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목별 구분 없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답 과목,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 과목, 시퀀스 제어 과목 그세 과목을 갖다가 과목 구분 없이 그냥 통틀어서 문제 출제해서 총점이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검정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작년 2019년 이전에 실기 문제 출제 유형을 갖다 파악해보면, 분석해보면요. 첫 번째, 매회 시험마다, 항상 시험 볼 때마다, 16문제에서 18문제. 그죠? 전부 다100% 주관식 출제. 그래서 보통 시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16문제에서 한 18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뭐, 작게는 15문제 출제한 경우도 있고, 많게는 20문제까지 출제한 경우도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요. 항상 16문제에서 한 18문제 정도로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답이요. 이 단답 과목이 실기에서는 거의 비중을 갖다 거의 절대로 차지해. 왜냐면 이 단답 과목이 16문제에서 18문제 중에서 거의 문제가 13문제에서 15문제, 작게는 13문제, 많게는 15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16문제, 18문제 중에서 13문제, 15문제 나오면 거의 대다수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약 70에서 한 75%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변전 설비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되냐면 수변전 설비는 단답보다는 적게 나와요. 보통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출제 비중은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10점 내지 20점 정도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퀀스 및 PLC 제어가 이쪽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이 출제 비중은 수변전보다 더 작아요. 한10% 정도.
어떤 경우는 요 식계수저가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충분히 요 식계수저까지 공부를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단답에서 대부분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답을 갖다 세분해서 단답 내용에는 아까 단답이 뭐 전력 설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도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실무 기준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감리 부분도 있을 거야. 그 여러 가지 과목에서 단답 부분은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지금까지 2019년 이전에 첫 번째 전력 설비. 전원, 이 전력 설비 안에 세분하면 전원 설비, 부하 설비, 발전기, 계측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통틀어서 전력 설비는요, 이런 전원이라든가 부하라든가 발전기, 계측기 등에서는 거의 10문제 내지 12문제 출제돼. 그러면 우리가 보통 16문제 내지 16문제 출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의 50% 이상은 이 전력 설비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에서 한 문제. 테이블 스펙은 출제가 많이 안 돼요. 딱 한 문제야. 근데 적게 낼 때는 5점짜리 내고 좀 비중이 클 때는 10점짜리 내. 그러니까 테이블 스펙은 한 문제였는데 그 한 문제당 100점이 5점이나 크게는 10점짜리 내는 거죠. 반드시 한 문제 출제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리. 예전에 감리는요. 2016년 이전에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감리를 공부 안 했었어요. 왜냐면 감리가 2016년 이후에 신설된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추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감리가 한 문제예요. 근데 감리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게 이게 한 문제 출제되고 그 출제 그 배점도요. 한 5점밖에 안 돼요. 5%밖에.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도면은요. 도면도 역시 한 문제 출제되는데 이것도 역시 2018년 이후에 신설된 분야예요. 그래서 2017년까지는 공부를 안 했던 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도면까지도 공부를 해두셔야 돼. 앞으로는 이 도면이 좀 비율이 출제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2019년 이전에는 도면이 한 문제 됐고 그 출제 배점도 점수가 한 5점 정도 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리하고 도면은 아직까지는 올해 2020년도에도 너무 크게 비중은 두지 말아라. 주로 전력 설비 쪽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죠. 그 다음에 약간의 테이블 스펙 쪽에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답 부분에 출제 비율을 내가 세분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출제 경향을 파악했으니까 2020년 올해 어떻게 우리가 실기 공부를 할 거냐, 2020년 실기시험 대비 학습 전략은 어떻게 세울 거냐. 자, 당연히 첫 번째, 단답 출제 범위가 가장 많으니까 비중이 단답 출제 범위에 대한 학습에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답에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죠. 그러면 단답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첫 번째, 1차 필기 공부했던 내용,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나 설비 기준이 이 실기에서 아주 기본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 필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전력공학하고 설비 기준을 갖다가 충실히 많이 해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전력공학, 전기기, 설비 기준이 주요 기본 내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 약간 보완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조명이라든가 예비전원 설비, 계측기. 그죠? 1차 필기하고 상관없던 새로운 내용이 이제 등장해요. 이런 내용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수업 들으면서 충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면. 그죠? 2018년에 신설된 거. 도면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배선도 이해. 배선도가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 다음에 관련 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풀어서 도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야 돼요. 이게 단답에 대한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감리. 최소한의 분량으로 요점 정리하자. 감리에다가, 감리 분야에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말아라. 그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전체적인 공부에 영향을 미쳐요. 뭐 식계수저 공부를 못 한다든가 수변전 설비에 공부에 대해 소홀히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감리나 도면은요, 시간을 갖다 줄여야 돼. 학습 시간을. 이게 단답 출제 범위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역적인 전력공학, 전기기 설비 기준 관련 내용을 갖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라. 자, 이게 단답 공부하는 요령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변전 설비. 아까 수변전 설비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출제 비중은 한 10에서 20%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변전 설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잘 선택해야 돼. 뭐냐면 첫 번째가 단답 내용에 전력 설비 및 계측기 관련. 그러니까 수변전 설비가 단답하고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수변전 설비 내용에
담당 내용이 많이 포함돼서 또 지금 내용 그 공부할 때 그 내용에 이제 수록이 돼요. 그러면 그런 내용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단답을 먼저 공부를 충실히 한 다음에 수변전을 접근해줘야 수변전 공부할 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 수변전 설비는요, 매 그 시험 경향을 보면요, 계속 비슷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수변전설 문제나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그 수변전설 문제나 내용이 연관성이 있어요. 비슷비슷해. 똑같은 패턴으로 출제되는 거죠. 아주 동떨어진 그런 수변설비 내용이 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게 공부하시면서 상당히 절대적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변전설 공부하면 새로 생소하게 느끼는 그 심벌기호, 전개된 어떤 기호라든가, 그 다음에 결선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과 완성하는 능력을 갖다가 좀 향상시켜야 돼. 그래서 수변설 공부할 때 아주 고유한 어떤 심벌기호가 있거든요. 그런 기호 같은 거 잘 암기해두시고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도면을 갖다가 결선들을 갖다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그거 갖다 이해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문제에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아라 이거지. 그죠? 이런 문제는 출제 비율이 떨어지니까, 교재 풀다가 수변전설 문제인데 아주 내용이 난해하고 특수하다,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아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퀀스 및 PAC 제어는요. 시퀀스 PAC 제어는 출제 비율이 가장 떨어지죠. 한 문제 출제되는데 그 출제 비중이 한 10%. 어떤 경우는 시퀀스가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퀀스 제어는 가장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라.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아라. 그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시퀀스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출문제 풀이 갖다 통해서 시퀀스 제어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갖다가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지나치게 특수한 형태의 시퀀스 문제는, 그죠?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 시간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하지 말아라. 최소화. 그래서 단답, 수변연설비, 시퀀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공부 그 시간을요, 잘 배분해줘야 돼. 그래서 너무 시퀀스에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그죠? 수변연설비에다가 너무 시간을 갖다가 오래 걸린다든가, 그러면 곤란하겠죠. 역시 여러분들은 실기는요, 단답에다 치중을 하셔야 돼. 그게 합계에 대한 어떤 필수 요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배우락에서 그러면 실기 과정 커리큘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정규 과정. 실기 때는 뭐 예비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기초 과정이. 이미 필기를 했다가 합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 때는 정규 과정에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출제 범위, 전력 설비,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 그 다음에 수변 설비, 시퀀 설비, 이런 순서로 해서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고, 이건 본 수업할 때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요. 그러면 정규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 갖다가 좀 여유분을 갖다 남겨서 실전과정 들어가야 돼요. 그 실전과정 뭐냐? 실기는요, 뭐니 해도 기출문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최근 본 배우락 수업에 있는 최근의 7개년치. 그러면 최근의 7개년치면 2019년, 2018년 거슬러 가서 2014년까지가 될 거야. 그죠? 그것도 먼저 공부하라. 근데 교재 잘못 공부하신 분들은 뭐냐면 최근에 2019년, 2018년, 2017년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2001년서부터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2001년도면은 벌써 2020년, 20년 전치 아니에요. 그 20년 전에 문제를 다 먼저 푼단 말이야. 거기다 먼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항상.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2019년, 2018년, 2017년 이런 역순으로, 아니면은 2014년 본 배우락 수업에 있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건, 공부하는 건 괜찮죠. 그죠? 절대로 앞에, 그죠? 벌써 한 20년, 20년 지난 2001년도, 뭐 2002년도 이거 기출문제 먼저 공부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반드시. 자, 만약에 시험이 공부하는 그 수험 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해서 시험장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합격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시간 여유가 있다. 나는 실기를 갖다가 이미 한번 떨어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를 갖다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반드시 합격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시간을 좀 더 여유분을 남겨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과정이 뭐 하냐면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는 거죠. 고득점 과정. 이거는 뭐냐면 앞에 최근 7개년, 2014년까지 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2019년도에서 2014년까지 풀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남아. 그럴 때는 2013년서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도 확정해서 좀 공부해라. 근데 이거는 우리 배우라게 본 수업의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벌써 앞에서 7개년치 기준을 풀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실력이 되니까 얘는 본인이 스스로 자습하면서 자습하다가 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배우락 홈페이지에 질의응답을 해주면 그죠? 각각 담당 선생님이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죠? 답변을 달아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습하고 질의응답 그 도움을 받아서 요 이전 것도 공부하면 다른 수험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위치에 되는 거죠. 합격하는 데 유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배우락 실기 과정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과정만 잘 쫓아오시면요. 충분히 실기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좀 실기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접근만 해주면 익숙해지면 실기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수험생들이 배우락 거쳐간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차근차근히 그다음에 충분한 공부 기간을 갖다 딱 정해서 근데 그 공부하기에 너무 막 촉박하게 막 한 달 잡고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기는 충분히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충분한 여유를 둬서 공부를 해두셔야지 실기도 뭐 합격하는데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공부하시면요 이런 중요한 내용마다 다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하는데 남보다 한 달 더 빨리 취득하고 싶은 건 사람 마음이지만 그게 자기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실기도 충분한 합격 기간을 거쳐야지만이 합격이 가능하다. 그거 유념해 두시고 요 배우락 요 과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쫓아오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